싶어서 얼쩡맞아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 앉으면 서운해하지? 또 안 나오면 서운해가지고 이모 어떻게 계란을 잊어버리냐고. 그렇지 그렇지 계란 후라이.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는 이둘람 사장님의 주막은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거를 내가 30년 했잖아. 참. 이거를. 네, 이거를 한 30년 했잖아. 아이고. 이 국밥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럼. 그럼. 음식을 많이 오래 했으니까 드신 사람도 많겠지. 자, 국밥 하나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마음은 금세 풍성해집니다. 19살에 빈손으로 인사동에 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악물고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사장님 꼭 보시오. 그럼 팬티 두 개. 입은 옷에 팬티 두 개. 팬티는 갈아입어야 되니까. 팬티 두 개하고 입은 옷에 아끼 싶은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남의 집에 일해가지고 내 가게까지 온 거를 부끄러워 하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내가 남의 집 살이 할 때에 가게 한 사람들, 지금도 그 가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오뚝이죠. 둘남이 따님 쭉 이렇게 살아오신 거 보면은 어떤 거 같아요? 뭐 어때 뭐 좀 안 그 하는 거 보면 안 됐고 안타깝지. 그렇지 뭐.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요. 나 씩씩하게 산다. 요 보는 게 스테리앙 아니 아니 그게 아니거든. 주막엔 골목을 들락거리던 가난한 예술가들의 밥 타령 술 타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남는 이가 있는데요. 이게 용대 그림이에요. 이게 이 밑에 우주를 그리다 이게 우리 강용대 그림이에요. 16년 전 요절한 강용대 화가. 이 사람 있을 때가 제일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 강용대를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어머님의 이 가슴 안에는 많은 작가님들이 있어요. 살아계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 있지.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 용대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 이걸로가 내가 컵을 만들었어요. 용대가 그리워가지고. 기억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기댈 곳 없던 영혼들을 위로해주던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이 그리워집니다. 오늘도 가난한 예술가들의 꿈은 피어오릅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멋진 걸까? 멋진 것보다 누구라도 말없이 반겨주고 마음을 열어줄 것만 같은 인사동의 밤입니다. 일요일은 인사동길이 가장 붐비는 날입니다. 촬영 첫날 찾아갔던 필방. 김명 사장님의 필방은 연중무휴입니다. 멀리서 온 손님이 헛걸음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대구에도 필방이 많은데 이제 여기 이 집 붓을 이 집 붓은 특히 한글서의 붓은 뭐 특히 더더욱 명신당 붓이 최고로 치죠. 저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좋으시죠. 굉장히 자부심이죠. 내가 늘 15년째 변함없이 쓰고 있으니까. 인사동이 그래도 인사동일 수 있는 이유는 낮은 지붕 아래 들어앉아 묵묵히 세월을 견뎌내는 이 사람들 덕분일 겁니다. 오로지 그냥